파이란이라고 하는 중국 여인이 인천항으로 들어와 입국 심사를 받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사고를 치고 깜빵에서 나온 강제는 성인 오락실에서 살다시피 하는 동네 건달이었고 그의 고향 친구이자 조직의 보스인 용식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죠. 강제야, 강제야. 이에 자신이 관리하던 비디오 가게도 후배에게 빼앗기고 대신 나이트 삐끼를 하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듣지만 딱히 대적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후배로부터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런 것도 선배라고 빨리 가자. 한때 친구였던 보스에게 무자비하게 맞으면서도 능력도 깡도 없는 강제는 이 바닥을 떠날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였죠. 한 손으로 받으라니까. 그렇게 용식에게 두들겨 맞은 강제는 용식이 관리하는 술집에 위로차 오게 됩니다. 근데 마침 경쟁 조직원이 그 술집에 와 있었고 이를 본 용식은 그 조직원이 혼자 있을 때를 틈타 그를 폭행하는데 그 정도가 심해 그만 상대가 죽고 말죠. 용식아! 그러자 용식은 강제에게 자기 대신 감옥에 가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배를 한 척 사주겠다고 합니다. 강제의 소원이 배를 사서 고향에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순간 당황을 한 강제는 생각해보겠다며 일단 자리를 피해보지만 그날 저녁 후배와 술을 진탕 마시고서는 비로소 용식의 뜻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야 박용식, 너 대신 빵이 들어가! 다음날 아침 경찰들이 강제의 집을 찾아와서 그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그러자 강제는 올 것이 온 듯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강백란 씨가 부인 맞으시죠? 안 됐지만 어제 사망했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그 이름 강제에겐 강백란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1년 전 입국 심사를 받은 파이라는 그녀의 유일한 친척이 있다는 곳을 찾아 인천의 차이나타운으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척은 이미 캐나다로 떠난 뒤였고 졸지에 연고가 없어져 버린 파이라는 중국을 가도 아무도 없긴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파이라는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고 그저 막막함의 길을 걷다가 문득 인력사무소 간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이라는 일을 구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서게 되고 그녀를 본 상담사는 그녀가 체류기간이 짧아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내 그녀의 예쁜 얼굴을 보자 국제결혼을 권유해보기로 하죠. 한편 이때 강제는 돈을 받고 인력사무소에 자신의 호적을 팔았고 시기가 맞았던 이 둘은 그렇게 서류상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까 조그만 기집애 걸어줘. 그리고 상담사의 권유를 승낙한 파이라는 생전 처음 남편의 얼굴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되고 그가 줬다던 마우라를 건네받기도 하죠. 이후 강제의 후배이자 브로커는 파이란을 데리고 시골 노래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장에게 도우미로 소개하지만 야 저 뭐야 이내 그녀가 결핵임이 알려지게 되죠. 그러자 사장은 기겁을 하며 그녀를 내쫓고 이에 당황한 브로커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인근 인력사무소를 통해 알게 된 세탁소에 그녀를 떠넘기고는 그냥 가버리고 말죠. 아줌마 얘 꿰버리면 빡빡 굴려버려 그냥. 에이 그건 뭐 쓸데없는 소리 하나. 그리고 인력사무소에 지불하는 소개비는 파이란이 매달 나눠서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말도 통하지 않은 채 남겨진 파이란. 그나마 다행인 건 주인 할머니의 좋은 마음씨였지만 이내 씻기 위해 튼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죠. 하지만 그녀는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할머니의 일을 도왔고 이에 주인 할머니는 그녀를 따뜻하게 보살피며 나름의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경찰의 말에 강제는 시신을 수습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기차 안에서 자신의 아내인 강백란, 아니 파이란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고 그녀가 고아였다는 것과 한국에 있는 이모를 찾아왔다가 갈 곳을 잃어 자신과 결혼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녀가 쓴 편지 안에는 결혼해줘서 감사하다는 것, 친절하게 대해줘서 감사하다는 것 등 그저 강제에 대한 고마움뿐이었습니다. 이에 강제는 자신은 그녀에 대한 존재를 몰랐음에도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당시 그녀의 삶이 힘들었다는 것이 동시에 느껴져서 그의 마음은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덧 열차는 도착해서 강제는 숙소로 향하고 있었고 도중에 양복 한 벌을 맞추고는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춰보기도 합니다. 남편 되시는 분 성함이 이강재. 간혹 집으로 찾아온 단속원이 남편의 이름을 물으면 파이라는 이강재라고 또렷이 대답을 합니다.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그저 서류상의 남편이었지만 그녀는 항상 강재에게 고마워하며 그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죠. 그럼 파이라는 한국말을 공부해가며
그에게 편지를 써보기도 하고 칫솔을 살 때도 그의 것을 사며 흡족해 하다가 문득 그가 줬다던 마우라를 보기라도 하면 그곳에서 강제의 온기를 상상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의 결핵은 최악의 상태가 되었고 약을 구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그녀는 직업 속에서의 자신이 내는 소개비를 조금 미뤄달라는 요청을 해보지만 그곳 사장은 그저 매정하기만 했습니다. 나도 많이 아파. 내 발꾸락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마주할 수 있는 건 단지 웃고 있는 강제의 사진뿐이었죠. 그러자 파이라는 강제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지고 자신의 죽음을 홀로 받아들여야 하는 외로움이 깊어지자 결국 용기를 내어 버스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가 있는 곳에 어렵게 도착해서는 그동안 사진으로만 보던 강제를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죠. 제가 누군지 아세요? 강백란이에요. 하지만 때마침 경찰 무리가 들이닥치고 무슨 일인지 강제는 순식간에 연행되어 갑니다. 그렇게 단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의 그의 모습이 파이란이 그토록 마음속에 그렸던 강제와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 되었던 거죠. 아, 여기서 왜 내려요? 어? 다음날 시신을 수습하러 가던 강제가 도중에 버스에서 내립니다. 그는 어제부터 시작된 무거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고 점점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상들이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고 있었던 거죠. 이에 그만의 방식으로 잠시 잊어보려고도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목적지였던 파출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너 혼자 들어갔으면 잘 해결하고 와. 아씨, 내가 파이란 남편이야. 내가. 그리고 문 앞에서 여러 차례 망설이다가 어렵게 들어가서는 자신의 법적 아내 파이란의 사망 신고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의 절차는 그동안 힘들었던 그의 마음에 비해 너무나도 간단하기만 했습니다. 아니 끝이라니. 가자요. 아니 뭐가 벌써 끝이라는 거죠? 야 가만히 좀 있어봐라.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냐. 그리고 강제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땐 그것은 마치 파이란의 외로운 삶을 말해주듯 그저 황량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강제 또한 마음이 더욱 힘들어지고 한참을 그녀의 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결국 자신의 아내 파이란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오고 말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강제. 조금 뒤 파이란은 하얀 천에 덮여진 채 강제 앞으로 오고 이어 그는 차가운 파이란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자 강제의 숨통은 조여오고 정말 죽은 거예요? 아, 잘하네요. 응? 이제 그만해. 아, 너무 오버하면 되겠나? 보호자가 확인된 그녀의 시신은 곧바로 화장이 되어 한 줌의 재가 되고 나서야 그녀는 비로소 강제의 품에 머무르게 되죠. 정말 연기 잘하대. 나도 진짜 남편인 줄 알았잖아. 응? 야, 그나저나 인연 빚은 어디에서 받지? 강제는 그런 그녀가 안쓰러웠는지 그녀의 유골함을 집으로 데려가기로 하고 가는 길에는 그녀가 지냈던 곳을 들르기도 합니다. 야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인자서 와. 가자, 나 선물해. 파이란이 이거 자네 오는 줄 알고 나한테 맡긴 길에. 그렇게 파이란의 편지를 전해받은 강제는 돌아가는 길에 여러 번 망설이다가 끝내 편지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그녀가 죽기 전 강제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친절에 감사하다. 줄 수 있는 게 없어 죄송하다. 결혼해 주셔서 감사하다. 당신의 아내로 죽는 게 응석 같아 죄송하다 등 그 내용은 대개가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이었고 그 속에는 그녀가 얼만큼 강제를 그리워하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강제는 지난 자신의 삶이 마치 필름처럼 지나가고 그것이 한심스러움을 넘어 고통으로 밀려오자 결국 오열을 하고 말죠.
영화 파이라는 배우 최민식이 자기가 나온 영화 중 최고의 꽃으로 꼽은 영화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든 감동이 있으려면 우선 공감이 돼야 하잖아요. 이 영화에서 강제가 파이란의 존재를 알게 된 시간은 단 이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강제가 과거 돈 때문에 서류상 남편이 된 거고 어느 날 그 상대가 죽었다는 소식에 시신을 수습하러 가는 과정에서 그녀의 삶이 너무 가여웠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자신은 존재조차 모르고 지냈던 한 여인이 자신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고 또 지난 자신의 한심스러운 삶이 그 사람을 더 외롭고 가엽게 했다는 것이 너무 죄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의 차가운 시신과 마주했을 때 지난 삶에 대한 후회, 죄책감, 그리고 그녀에 대한 미안함 등이 한꺼번에 마치 폭풍처럼 밀려오면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의 괴로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또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공감이 돼서 저는 이 영화가 상당히 감동적인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랜만에 파이란이었습니다.